안녕하세요. 오늘무의 프라워입니다. 오늘은 칼질도 못하는 저도 할 수 있는 조선 애호박 반찬 레시피를 올려보아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아파트 장터에서 1,000원에 사온 조선 애호박 요리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리를 정말 정말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남편이 하는데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으면은 나 같은 요알못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이걸 왜 샀냐면요, 저는 사실 인스타 스토리 아무 생각 없이 조선 애호박 너무 귀엽죠? 근데 저 이거 어떻게 해먹는지 잘 몰라요, 패스! 막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한 10분 만에 DM이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거의 약간 분위기가 너 지금 그거 안 사? 정신 차려. 너 지금 이 계절에 안 사면 넌 주부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DM이 와서 제가 사봤고 생각보다 쉬운 조리 방법을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걸로 새우젓찌개 하는 거랑 호박볶음에서 밥 비벼 먹는 거 애호박젓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궁둥짝 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아 애기 궁둥이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우선 애호박을 3등분하고 세 가지 모양으로 칼질했어요. 하나는 8등분, 하나는 채썰기, 나머지는 반달 모양으로 준비해줍니다. 세 가지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애호박전, 애호박볶음, 애호박찌개 해볼게요. 첫 번째 메뉴는 애호박 새우젓찌개. 이건 저희 시어머니가 알려준 레시피예요.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고 자작한 국물도 시원한 새우젓찌개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크게 한 스푼 넣어서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이 좀 노르스름해지면 그때 애호박을 넣어 또 볶아줍니다. 호박이 좀 흐물흐물해질 때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는데 저는 국물도 좀 떠먹고 싶어서 조금 자박자박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새우젓 조금, 청양고추 넣어 뚜껑을 닫고 끓이면 끝입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새우젓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참기름 넣는 걸 깜빡해서 저는 중간에 넣어줬어요. 그럼 훨씬 풍미가 더 좋아져요. 자박자박하게 떠가지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매콤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짱맛. 짭조름하면서도 그 애호박의 달달한 맛이 또 느껴지고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초점은 좀 맞아라. 이렇게 밥에다가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추천. 간단 최고. 두 번째 메뉴는 애호박 볶음입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우선 채썬 애호박에 소금을 반에 반스푼 뿌려서 5에서 10분 절여줬어요. 그리고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 볶다가 마늘이 노릇노릇해지면 그때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넣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기름 부족. 그리고 애호박이랑 청양고추 넣어서 호박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끝입니다. 이건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밥에 올려서 덮밥으로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중화요리 냄새도 나요. 그냥 덮밥처럼 이렇게 대충 놔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와 진짜 애호박 짱인데? 진짜 짱맛! 약간 중화요리 냄새도 나요. 고추기름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1,000원의 행복. 1,000원으로 반찬을 세 가지를 했어. 세 번째는 애호박전입니다. 이건 더더더 간단해요. 반달로 손질한 애호박을 기름을 둘러 구워주면 끝입니다. 애호박 자체 단맛이 워낙 좋아서 반죽을 할 것도 없이 그냥 굽기만 해도 고소하더라고요. 애호박 구워서 접시에 예쁘게 놓아주고 간장 한 스푼 살살살 뿌려주면 끝! 크런치로도 너무 좋죠.
새까맣게 타버렸네. 이거는 뭐 할 것도 없네. 끝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애호박 전을 했고요. 애호박 볶음도 해놨습니다. 너무 든든하죠? 남편이랑 한두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찌개도 좀 나왔습니다. 이거 남은 건 남편 줄게요. 아니 나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남편도 먹어야죠. 남은 거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저분한 거 주는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번 요리를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조선 애호박을 놓치지 말고 사라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그냥 애호박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국물도 조금 다른 느낌? 이렇게 칼질을 못하는 저도 했습니다. 정말 칼질 바보거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주 건강한 한 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1,000원짜리 조선 애호박 레시피 전해드렸어요. 밥하기 너무 싫은데 더부룩한 배달 음식도 싫을 때 요거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많이 먹자고요. 조선 애호박. 오늘도 무해한 하루 보내세요.